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2층 버스 7인조 밴드인데요. 아, 저는 좀 의아해 했어요. 뭐 아니 어떻게 해체가 목표인 팀이 있을까? 그래도 좀 그래서 궁금증이 좀 더 생겼는데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좋은 일들을 하시는군요. 어. 자, 그럼 뭐 차츰 아니 2층 버스 찾아서 밴드 찾으면은 소개가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시니까 홍보를 많이 해드려야 되나? 해주시면 좋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여쭤볼 때마다 근데 이거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3분은 뭐 소개하다 끝나겠어요 이거? 운전수가 김형규님? 아, 2층 버스 운전을 맡고 계세요. 어, 그래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저 7년째 되고 7년? 네네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이 팀이? 와, 몰랐죠. 7년이나 되셨구나. 네. 오, 그리고 그러면 안내양 이선우? 네, 이선.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안내양이? 네. 아니, 이거는 뭐 이거 운전수는 뭐 김영규 씨가 했고 안내양은 자청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역할이? 사실 별 뜻 없고요. 저는 그냥 노래하는 보컬 이선호입니다. 아, 보컬이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어디로 간다. 아, 뭐 그런 얘기. 아, 그런 면에서 안내양이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앞바퀴 이상희님. 아, 네, 앞바퀴 이상희입니다. 아, 보통 2층 버스는 후륜구동이죠? 앞바퀴 그렇죠. 후륜구동인데 앞바퀴는 이제 근데 운전사님이 운전하는 대로 제가 움직여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역시 왜 힘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뒷바퀴는 제가 열심히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야. 함께 같이 밀어주세요. 아. 드럼이 뒷바퀴시구나. 네. 박성룡님.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다 진짜 하나씩 하셨네. 승차별? 네, 승차별 연태입니다. 아, 이거 있어야 되나? 아, 원래는 하차벨이 있었는데요. 네. 하차벨 이름을 단 그 예전의 기타리스트들이 다 하차를 해버려서 이제 하차하면 안 된다라고 승차벨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나는 올라탈 때 누르는 거 처음 들어서. 네, 맞아요. 아, 올라탈 땐 카드 내야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재밌는 게 그 네. 하차벨 분도 제대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사실 같이 있습니다. 그 기타가 두 분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스튜디오 상 아, 저희가 한 분만 스튜디오가 오셨습니다. 좁다고 소문이 나. 네. 하차벨은 하차벨은 그냥 집에서 듣는 걸로. 네네네. 아, 승차벨. 하여간 벨 누르는 사람도 있고 카드 단말기 있네. 네,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박동혁입니다. 아, 박동혁님. 아, 가만히 얘기 듣자 하니까 이게 역할이 다 맞아서 이렇게 네, 된 거네. 네, 그러면 뭘 밟아야 갈 거 아니에요? 차가. 네. 네? 핸들만 있어서 엑셀입니다. 바이올린 하는 제니윤입니다. 오. 엑셀도 이게 아. 일화가 있는데요. 예. 한 저희가 3년 전쯤에 제가 게스트로 탑승만 예. 했다가 예. 탑승만 했다가 계속 이렇게 팀원으로 아. 네, 계속 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더 쭉 밟아 나가 보자 아~ 이렇게 해서 엑셀이 됐습니다. 아~ 저희가 네. 4개월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금도 마련하고 이제 아티스트 분들을 네. 그 게스트를 저희는 이제 탑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3년 전에 게스트였던 거죠 제니윤 씨가. 오, 그러다가 네. 이제 아예 네 아~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맡아도 그냥 아주 중요한 걸 맡았네. 아, 그런가? 네? 밟아야 되는 걸 맡았네. 아, 네. 어떻게? 진짜 제니윤 씨 아, 탑승하고 나서부터 네. 엄청 저희가 가속이 좀 붙었습니다. 오. 실제로. 네. 와, 잘했다. 야, 이거 좋은 얘기인데. 네. 아주 입을 다 맞지. 어저께 숙박하셨어요? MT? 아니 입을 다 쫙 맞춰갖고 나오신 것 같아. 아무튼 7분이 그렇게
아 그러면 지금 뭐 하차별도 있고 뭐 그러면 여기 거쳐 가신 분들은 꽤 되시겠네요. 지금 사실 안 오셨던 그 저희 영화 감독 하시는 그 감독님도 계시고 오. 내비게이션 맡고 계시는 그다음에 이제 사진 작가 하시는 그 작가님도 이제 트렁크 네, 담는다고 네, 네. 어, 기록을 담는다 오. 이런 의미로 예. 네, 트렁크 뭐 이런 분들도 다 또 계시고요. 네. 저희는 노래하고 음악하는 분들만 여기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2,000개 부품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도 하나. 클락션. 클락션. 아니 그럼 여기 같이 그러면 아까 손님으로 타셨던 분들은 누가 누가 있어요? 어 마마무 더원 쿨 이재훈 씨 뭐. 그리고 뭐 아셨던 분들 네네 길, 가수 길건 언니 아, 네네네 최근에 길건 씨와 함께 했었고요. 아. 네. 네. 아 이게 취지가 좋으니까 이제 다들 네. 한번 올라 타려고 하는군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어 김혜경님 근데 큰일 났네 브레이크가 없네. 아 그러네 이거 네. 브레이크? 네. 아, 야 이거 브레이크 좋다, 아침 잠깐 좀 누가 브레이크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 4456이 2층 버스 뭐, 브레이크가 진짜 급선무네. 급선무네. 와 4456이 2층 버스 못 타봤는데 처음 탑승하네요. 근데 팀 이름이 왜 2층 버스일까요? 글쎄 왜 그럴까? 사실 아, 네, 뒷바퀴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열심히 뒤에서 밀고 온 뒷바퀴입니다. 사실 3층 버스가 있었으면 3층 버스를 했을 텐데 지금 있는 중에서는 2층 버스가 가장 높이 있는 버스고 그리고 사실 팀 이름은 너무 2층 버스 하면 특별해 보여서 그냥 짓긴 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길게 하면서 좋은 의미로 좀 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더 많은 분들을 좋은 음악들을 듣게 하고 더 많은 분들을 태워서 같이 가자라는 의미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마이간 2층 버스를 운행 중인데 자 그 2층 버스 건반님 그 저기 헤드폰을 조금 마이크랑 멀리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요. 하여간 근데 아침창 가족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모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모금을 하는지는 좀 알려드리고 음악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운전수인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신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네, 직책으로 지금 10여 년간 살고 있는데요. 뭐 근성, 창의성, 뭐 사회성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그 만들어서 네. 그 육성을 잘 할 수 있는데 그 인성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 발달장애인과 이렇게 많은 청각장애인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이렇게 말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 음악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인공아우 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굉장히 성공률이 좋고 그리고 거의 한 10세 전에만 수술을 하면 완치율이 거의 뭐 95%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접하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기금만 선천적으로 좀 기형이군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후천적으로 되시는 분들도 상할 계시는 수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네. 아 몰랐죠. 네. 지금 뭐 처음 듣는 분들 네, 많으실 텐데. 네. 그래서 그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2층 버스를 꾸렸다. 네. 아 근데 악셀이 올라타갖고는 더 잘 달리게 됐다. 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야 그럼 어디서 공연하세요 주로? 공연장은 저희가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그 팬덤 분들의 네. 네 인원과 이런 분들을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서 저희가 콘서트장을 잡고 있습니다. 아, 야 그러면 이제 뭐 팬들이 와서 기부에 동참하는 기분으로 공연도 와주시고 이러겠네. 그리고 그 아티스트와 그 수술을 받은 아이가 이렇게 좀 매칭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네 진행으로 가고 있죠. 아 그럼 지금까지 그런 시술을 받은 어린이가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17명 수술 지원을 했습니다. 17명이요? 네. 오, 그럼 하나 수술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들어요? 비용은 400만 원에서 양쪽 네. 귀를 하면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들게 되고요. 근데 평균은 한 800만 원 정도 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6. 5 올라가서 그러면 1360.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 이게 벌써? 아, 네. 예? 여름만 해도 팔. 어, 입이 떡 벌어지게. 네. 그 모금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연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같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층버스를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정기 후원자분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 또 많이 또 홍보가 돼서 이렇게 아. 동참을 해 주시고 아, 계시거든요. 소액이라도 네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오. 네네. 그럼 노래를 한번 잘해 보세요. 네. 어, 그러면 이게 후원금이 팍팍 늘. 예? 손에 땀 난다. 예? 어때요? 선우 씨. 네. 선우 씨, 선우 씨가 모금을 잘하려면 선우 씨가 노래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손에 땀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선우 화이팅. 예? 네. 잘할 수 있어요? 예. 모금이 잘 되게 좀 해 보세요. 무슨 곡 하실 건데? 네.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작년에 나온 사랑이 게으름으로 잔뜩 쌓여져 갈 때라는 곡인데요. 네, 한번 지금 이게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좀 길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하여간 일단 청해 듣고 또 얘기 나누죠. 우두커니 혼자 있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배웠어. 그래서 그랬어. 내 마음 참 우스워. 맞지도 않은 무언가와 친하게 지내라 말했어. 나에게 나빴어. 사랑이 게으름으로 잔뜩 쌓여져 갈 때 많이 알던 내 맘을 들여다보아요. 새벽에 어스름처럼 내 맘 흐려져 갈 때 잔뜩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2층 버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게으름으로 잔뜩 쌓여져 갈 때 함께하셨습니다. 양춘하님,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그 어디엔가 몽실한 구름물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김상규님, 마음이 따뜻해져요. 최고예요. 8489님, 첫 소절 안녕에서 끝났네요. 뚝뚝 내뱉어 부르시는데 제가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 취지가 좋으니까 네? 노래가 더 따뜻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기운이 뚝 떨어졌죠? 어, 맞아요. 10도인가. 네. 글쎄요. 장미화님. 노래가 좋아서 지갑 열고 싶어지네요. 모공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목소리 맑음, 오늘 날씨도 맑음. 또 한명희님. 2층 버스 타고 가을 풍경 감상할 때 느낌처럼 감성이 노곤노곤합니다. 와. 아... 그 청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밴드라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어떤 모토를 갖고 한 취지를 갖고 7년이나 되셨다고 벌써 운영한 지?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평균 그러면은 코로나 시절을 다 겪어 놓으셨는데. 네. 그때도 모금이 되겠어요, 그래? 그쵸, 좀 어려웠죠. 근데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간간히 하고. 네. 온라인으로라도 모임을 갖고. 네. 지금 2층 버스 운전하시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저만 의지가 막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멤버분들한테 가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전혀 이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 명, 두 명 이제 지금 17명까지 오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이제는 저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지금 진짜 운전하고 굴러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잡아주신 분도 저희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매니저분이 네 이렇게 좋은 취지라면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뭐 이러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침장에 가서 소개를 한번 해라. 그렇게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너무 따뜻한 우리 DJ님과 너무 또 결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뭐 제일 가까운 공연은 언제예요? 저희 11월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네, 아직은 아티스트가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 꼭 하고 있습니다. 윤보라님, 저희 아이가 소이증입니다. 인공 와우도 아기들 많이 하지만 저희 아들은 기관도 생성되지 않았고 뇌이도 폐쇄에 청신경 골도 신경도 없어 보청기도 못하네요. 출근길 눈물 핑하며 회사 도착했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가슴 뭉클한 노래도 좋아요. 그럼 잠깐만요. 이거 저기 4부에도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2층 버스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제니윤 씨한테 여기 어떤 분이 최원우 씨가 제니윤님 너무 팬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콘트라단체 잠시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셨는데. 왜요? 네. 왜 설레설레해요? 아, 네, 너무 좋은데 제가 오늘 2층버스 멤버로 와서 콘트라단자를 갑자기 이렇게 또 한다면 이거를 너무 시청 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방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안 그렇다는데요, 운전수께서. 어떡하지? 아, 조금만 하세요. 그래도 청인데. 네. 아, 어떡하지? 한번 해볼까? 예. 네. 한 소절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니 씨, 이거는 일렉트릭 바이올린으로 하는 게 더 맞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제가 탑승했을 때 이 네. 곡을 했었어요. 제가 그 첫 2층 버스와의 콜라보 때. 예, 예. 그래서 그때 공연장은 이렇게 계단식이었거든요. 예, 예. 어디였더라? 건대 예, 예. 계단식이었는데 예, 예. 저 위에서 예. 관객석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걸어 내려오면서 했었어요. 핀 조명 받고. 되게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야, 제니유님. 팬이 진짜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아니 역시 악셀을 네. 악셀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자, 그리고 7771님 한 분씩 솔로 타임을 듣고 싶어요. 아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거 언제다 들어요? 그러면 오늘 아예 안 돼요. 다음에 어떻게 성두 형님 네네. 그룹 명을 2층 침대로 했으면 멤버 이름이 베개 입을 카페. 김미숙님 2층 버스 밴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4위가 밴드에 있어요. 어머 4위 화이팅이야. 감사합니다. 장훈님 야 장인 누님께서 네 박동영님 네 네 오 예 자 감사합니다. 윤정훈님 2층 버스는 해체가 목표라던데 왜 해체가 목표예요? 하긴 저도 복권 맞아서 회사가 목표였던 때가 있었어요. 아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아까 지금 17명 아이들 이제 수술이 됐는데 100명을 채우면은 네, 아 됐는데 네, 100명 뭐 금방 채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연 올리시는 거 보니까 아까 그분은 이게 이제 검사를 하면 이렇게 안 수술이 할 수가 없는 어린이도 있는 모양이죠. 네, 그 사전 검사 통해서 그 체크를 검진을 받는데 이렇게 1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네네, 좀 안타깝네요. 근데 또 이렇게 나중에 또 그게 잘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또 함께 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사연 보면서. 이야, 자 노래 이제 모금물 위한 연주를 하겠습니다. 아 빨리 해줘요. 네네네. 원하실까? 오늘 진짜 가을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약간 쌀쌀해지기도 했고, 네 저희가 가을 판매들리 두 곡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1, 2 The falling leaves drip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 Autumn Leaves를 매달려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입새라는 거 있잖아요 단편. 네.
거기 보면은 그 안 떨어지게 그러는 그 희망의 잎사귀 아닙니까? 아, 네, 아 2층 버스가 이렇게 좋은 일하는지 몰랐어요. 네. 어, 자 이성훈님, 와 지금 들어왔는데 녹는다. 오, 그 저기 이성훈 씨가 목소리가 아주 포실포실해요. 네. 외조 소프라노 같은 아주 식빵 같아요. 느낌이.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야 멋져요. 와 이성훈님 또 이 최진우님 어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오케스트라 연주인 줄 알았네. 추운 날 아침 따뜻해지는 이 느낌은 또 뭔지. 김성훈님 안 되겠어요. 강남역 가서 2층 버스로 타야겠어. 아니 강남역 가서 2층 버스 타는 것도 뭐 지금 뭐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후원이 되는 게 네. 2층 버스 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죠? 어디에 네. 어떻게 후원을 해야 돼 그러면 어디 들어가서? 어 저희가 이제 그 검색을 해주시면은 그 SNS나 이런 곳에 이제 그 계좌나 후원, 뭐 이런 것들 후원 근데 계좌가 보통 이제 공연에서 저희 취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고 함께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또 봐주시면 아. 네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네. 11월에 12월에? 네 지금 11월 네. 아. 후반 중에 11월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자 장미연님 해체하시고 나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그땐 캠핑카로 갈아타세요. 너무 좋다. 네, 네 캠퍼로 이렇게 네네. 해서 지금대로라면 저희 한 30년 걸릴 것 같아요. 아 또 모르죠 또. 네네 네. 맞아요. 저기 네. 후원이 뭐 잘 될지 모릅니다. 아 역시 그 운전수 김형규 씨께서는 아 지금 고민이 많으시군요. 네. 아. 근데 저기 뒷바퀴잖아요. 박성용 네. 님께서는 네. 여기 합류해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좋아요? 사실 뭐 모르는 사이에서 만난 거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같이 다녔던 선배님 그리고 후배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 이런 데서 네. 만난 동료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막 공연하는 일도 있지만 네. 이렇게 알았던 형 동생들 동생들하고 같이 하는 뭔가 그런 즐거움 예, 예, 그런 즐거움이 되게 있습니다. 아 직장인 밴드 같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직장인 밴드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하는 일이 있으셔야 되겠네. 어차피 그 모금액을 다 기부를 하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아유 네. 그럼 다른 일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잘 지금, 먹고 사는 게 돼야. 근데 그 제가 네? 하나 뭐,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저 드러머 분은 이한철 밴드에 지금 드러머고 여기는 뭐 더원 밴드, 네 뭐 김우주 밴드 또 그 서도 밴드라고 요즘에 되게 또 유명한 네 서도 밴드의 기타리스트고요. 다 그 밴드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도 좀 생활은 잘 하시죠? 아 지금 전 그게 걱정이 됐어. 아 네네. 오 자 구사이오님 환경 미화원인데 방금 제 1구역 청소 끝나고 잠시 쉬며 아침잠 듣는데 곧 떨어질 낙엽진 거리 청소할 때 이 노래 들으면 힘이 하나도 들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지에 바라봐줘요. 이거를 5266님 2층 버스 공연 4회나 간 찐팬입니다. 공연 진행도 재미있고 노래 진짜 너무 다 좋아요.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해체 목표인은 1000명까지 더 늘리고 300년인가요? 300년이요 그럼 300년? 자 그러면은 또 구지은님 대학 친구들 10명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2층 버스 공연 가자고 방금 SNS 올렸더니 다들 너도 아침장 듣는구나 하면서 콘서트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콘서트 하면요 아침장 여기 식구들한테 표도 좀 해갖고 잔도 하고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요. 얼마나 좋아요 네네네. 서로. 네네네. 그죠? 네. 그러면 아까 저기 미영은 아저씨께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미영님 초대. 네. 네네. 바라봐줘요. 아니 그 오늘 글 이렇게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네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네. 아우 그 저희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네네네. 제가 누구 읽었는지 모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정리할 수 있을 때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바라봐줘요 좀 들어보죠. 네. 네.
그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우린 끝없이 멀리 돌아만 왔죠. 엊그제부터 또 생각이 나서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그대에게 말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에 들어와줘요. 그대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참 많은걸요. 익숙해질 쯤 그댈 기다리는 게 왠지 마주칠 것만 같아 마음이 떨려요. Baby, I'm the one who found your love. 그대 안 해 내가 번져서 혼자서 잠 못 이루고 널 떠올렸던 밤 별들이 반짝이던 그날에 기도했었죠. 그대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디에 있건 당장이라도 달려갈 텐데. George의 바라봐줘요. 아우, 자, 아주 그냥 제니윤 씨 바이올린 소리하고 선우 씨 그 목소리하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따라도 아우, 네, 제니윤 씨가 신경을 많이 썼죠. 어떤 부분이요? 이원규님,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출장 가는 길 함께 하고 있는데 말랑말랑한 감성. 충전 제격입니다. 아. 이진수 바라봐줘요. 좋아하는데 대박입니다. 여기 대패 좀 부탁해요. 정성우님 2층 버스 20층 버스가 될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엔 되게 망설였던 게 이거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리는 게 너무 좀 부끄럽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저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티를 내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막 알려야 되니까 이게 조금 많이 걱정도 됐는데 그렇지만 알림은 알릴수록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네, 자신감을 거예요. 가지고 네, 마음이 말랑말랑해졌다 그러시잖아요. 네네. 네, 자 침창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 아름다운 야친 김창환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2층 버스. 제가 맨날 손님 오시면은 소개 제대로 안 한다고 쿠사를 먹는데 오늘은 아예 성함을
제대로. 네. 야, 참 죄송합니다. 가시기 전에 성함이라도 말씀드리. 자, 2층 버스 운전수 김형규님, 안내양 이선호양, 또 엑셀 제니윤님, 또 앞바퀴 이상인 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승차벨 연태희님, 또 아까 뒷바퀴죠 박성룡님, 또 베이스 기타 박동형님. 네, 아유 장인어른까지 이렇게 아침처럼 참여하신 거 감사합니다. 자, 소개 다 드렸죠. 네. 아 그럼 이제 모금 활동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뜻은 널리 널리 알려야죠. 네. 네.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아침장에도 알려주시고요. 아, 그렇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너의 메아리. 정재윤님께서 따뜻한 아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정재윤님 것만 소개해드렸지만 네. 지금 댓글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좋은 일 하시고요. 오늘 너의 메아리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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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으려 할수록 소리 없이 에러 에러 에러.